나오는 거야. 아, 터지는데 봐. 와, 못 넣는 거야. 그것도 못 넣어? 그것도 못 넣어? 오케이! 네, 안녕하세요. KCC 송교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KCC 곽동규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KCC 이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KCC 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또다시 이런 기회가 와서 좋고요. 그리고 좀 되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. 딱히 잘 챙겨주는 건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한 사람 뽑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브레이크 기간 전에 경기를 이겨가지고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마음은 되게 편했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마무리한 것 같고요. 그 설 선물은 저희 또 단장님께서 선수들한테 좋은 고기를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진짜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설 이렇게 명절을 센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, 선수들이. 그래서 딱 시간이 맞아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러 가고 좀. 저도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인사하고, 저도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좀 많이 시간을 쏟았고요.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운동을 좀 더 하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까 이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송교창 선수가 생각했을 때 아, 나보다는 이 선수가 못 입는다. 곽동규 선수.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맞는 거 같... 네, 저희 네. 상품은 KBL 단독 출연권이었습니다. 좋아하셔야죠. 와. 크러쉬인가? 그러니까 멍 때리기 대회 있잖아. 아,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듯이. 그래, 뭐 후퇴하지 뭐지? 이겼네, 끝났어요. 아, 뭐 그냥 저희가 뭐 주실 거 있으면 받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. 아. 아, 한 발치로. 오, 좋다. 저희 네 개 던지시면 몇 개 넣을 거 예상하시나요? 4개 더요. 아, 제가 봤을 때 빵개. 빵개 예상해 봅니다. 빵개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왔어. 저 혹시 카메라 실로 하는 거 아니지? 오! 죽는 것도 잘못했어. 야, 택도 없다, 택도 없어. 야, 야, 집에 가라, 이제. 아, 폼부터 별로야. 너도 얼마 잘 났어. 오, 오, 아, 씨. 아니? 야, 프리드로 뺏잖아, 이거는. 아, 씨. 이겼다, 이겼어? 어렵네. 어려울 것 같은데, 진짜? 네, 좀 어려운데. 도전. 여기. 라인 밟아. 틴이야. 라인 밟아. 아, 틴이야. 눈 같아, 봐봐도 돼? 아하하하. 조용히 돼, 느낌 많았어. 병훈이 형. 오. 저기 쉬라고 할 병훈이 형. 커피 한잔 하고 싶어. 말렸다.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? 야, 들어, 이거. 아, 아니, 완전히 다 쉬는 게 어렵다. 신나는 던지라고. 아. 그것도 못 넣어? 그것도 못 넣어? 오케이! 하나만 넣으면 끝나. 아, 한 개만 넣으면 이겼다. 좋았어.
일단 걸어가 나갈 때 한번 거기로 좀 생각하세요. 이 정도면 손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빨리빨리 하세요. 아, 아쉽네. 양심, 나 내 양심 좀. 점프한 거 아니야 방금? 점프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진짜 걸어가 나갈 때 한번 보는 거. 택도 없어, 택도 없어요. 그냥 수련이 두발자국이만 여기 와서 꼭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? 홀인원 깽끗! 홀인원 아니야?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나라 생각 꽂아버리네. 오케이! 어제 혼자 리셉션 갔다 온 거 아니지? 와. 2점! 확실히 또 이런 전통 놀이를 하니까 명절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올해 KBL 키워드는 버저비터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박동기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해보니까 되게 어렵기도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딱 한번 해봤는데 엄청 어려웠고 또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박동기한테 진 게 너무 열받고요. 그냥 졌으면 그렇다 생각했었는데 동기한테 졌어 좀 열이 받고 어쨌든 너무 이제 재밌는 놀이였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버하지 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동기 형 큰 거 빼는 거야. 동기 형 큰이겠죠? 아니야 주신 거야. 내가 안 가져갔어. 네,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